이제 나쁜 도둑이 집에서 실제 현금을 갖고 왔어요. 예, 실제 현금을 갖고 와가지고, 근데 끝날 때 정확하게 돈을 세서 줬다는 거, 뭐, 절대로 빼돌리지 않았다는 거, 만 원도 빼돌리지 않았다는 거, 착한 도둑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는 신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는 그 소품이에요. 진짜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나쁜 도둑이 황아리에서 꺼내는 이 현찰, 이 현금은 실제 나쁜 도둑, 이분이 직접 소품을 구해온 돈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이 돈을 잘 세서 빼돌리지 않고, 빼돌리지 않고 정확히 줬다는 거. 안녕하세요. 샤이먼버거 무당벌레 제작기 10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둑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 집에 좀 싸하고 살벌하고 뭐 음산한 분위기도 느껴지고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황아리를 딱 보고 혹시 저기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고 무섭지만, 재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이제 나쁜 도둑이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쁜 도둑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쁜 도둑이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는 신 있잖아요. 들어오는 신을 바깥에서 미리 촬영을 하고요. 안에다가 카메라를 세팅을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 따로 땄습니다.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뭐두 대, 세 대면 배치를 해서 한 번, 두번 촬영하면 되겠지만 카메라 한대 갖고 샤이먼버거 무당벌레라는 독립 장편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방안으로 들어와서 또 세팅을 따로 했습니다.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 앵글로 이제 밑에서 우회로 잡았는데 카메라 감독이 이제 밑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장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큰 것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촬영이나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세팅하게 되면 공간이 너무 좀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그런 촬영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뭔가 재수는 없었지만 여자 속옷이 막 방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농 같은 게막 열려져 있고 너무 좀 기분이 더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빨리 나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막 고민 중인 거예요. 이상한 도둑은 이 집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도둑하고 지금 같이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쁜 도둑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농을 열고 냄새를 맡고 그런 흔적들이죠. 그래서 나쁜 도둑이 이제 이거를 봤어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속옷이 막 이렇게 버려져 있으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열죠. 여는데, 여기 이제 돈이, 이렇게 돈이 보이잖아요. 이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이제, 이 촬영 씬이 있을 때 현금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을 때 각자의 캐릭터와 맡은 배우들이 각자의 코디와 소품들을 다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나쁜 도둑이 집에서 실제 현금을 갖고 왔어요. 예, 실제 현금을 갖고 와가지고, 근데 끝날 때 정확하게 돈을 세서 줬다는 거, 뭐, 절대로 빼돌리지 않았다는 거, 만 원도 빼돌리지 않았다는 거, 착한 도둑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는 신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는 그 소품이에요. 진짜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나쁜 도둑이 황아리에서 꺼내는 이 현찰, 이 현금은 실제 나쁜 도둑, 이분이 직접 소품을 구해온 돈이에요. 돈이 딱 나오니까, 이 집에 돈이 딱 들어와 돈이 나오니까 좀 보람이 있잖아요. 좀 무섭고 살벌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집인데 황아리에서 돈 봉투를 딱 찾아내니까 이 신을 찍을 때 이제 황아리 하나에다 그다음에 이게 장롱 밑에다 그다음에 이제 다락 위에 이제 세 개의 봉투를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한 도둑이 밑에 이 농을 열고 엄마 냄새를 맡기 위해서 옷을 끄집어냈을 때돈 봉투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도둑한테는 돈은 아무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이상한 도둑한테는 엄마를 찾는, 엄마의 향을 찾는,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봉투를 하나 찾아서 이 가방에 넣고요.
무당 새끼. 어, 돈 봉투를 하나 더 찾죠. 여기서 이제 나쁜 도둑이 이런 대사를 치잖아요. 무당 새끼, 어? 돈 졸라 많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쁜 도둑도 이 집이 무당집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느낌상. 자기가 어떤 본 인상. 사입이 무당이 사는 것보다, 그래서 무당이 꼬불쳐놓은 돈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홍하트 이제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정중하게 부탁을 했고, 제 영화에 이제 작가님의 그림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그림을 허락받고, 그래서 이제 출력해서 이렇게 미술톤으로 좀 잡은 거예요. 두 번째 논문토를 찾고, 그리고 세 번째, 딱 보죠. 다락이 올라가잖아요. 다락인데, 여기가 처음에 이 집에 두 달 동안 로케를 빌렸을 때, 이 지금 다락 위에, 지금 위에 보면은 천장도 다 뜯어져 있죠? 여기가 정말 더러웠어요. 여기 3개월 전에 이 집에 사셨던 사장님의 어머님께서 사셨다가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방치를 해 놨던 거죠.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보면 곰팡이가 썩었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위에서 이제 막 내려오는 물 같은 거 그리고 찌들어가지고 막 달라붙고 그리고 지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막 그릇도 있고 막 옆 꽉 찼었어요. 다락이 꽉 찼었는데 그것을 이제 배우들하고 저하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촬영 감독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그리고 저 천장을 어떻게 좀 메꾸려고 했는데 저 위에 천장은 도저히 메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거 잘못 건드려갔다면 다 이제 내려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 있는 그대로 천장이 지금 다 뜯어져 있으니 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미술톤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잡고 위에 것만 다 이제 치우고 내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저 안에 이제 나쁜 도둑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서랍을 열고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집어넣는 신이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것도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닦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장면을 그렇게 어렵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이제 나쁜 도둑이 이렇게 열잖아요. 요 장면이 너무나 저는 좋았거든요. 도둑질을 하는데 나쁜 도둑의 노란색 입었던 이런 옷에서 은은하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은은하게 살짝 그 은은한 노란빛을 띠면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쳐박는 나쁜 도둑이 이런 액션을 좀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돈을 찾기 위해서. 이상한 도둑이 이 집에 들어와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깨장을 섞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다가 지금 배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도둑이 바로 이제 옆에 방에서 어떤 문 여는 소리도 들렸을 것 같은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도둑한테는 자기가 엄마를 찾는 그 목적의 방해와 관섭과 그리고 그것을 막지만 않으면 이상한 도둑한테는 아무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관심이 없는 존재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거의 벌레 같은 감각 자체도 없는 거죠. 오로지 엄마만 찾고 엄마의 향만 찾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나쁜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고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은 서로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상한 도둑은 나쁜 도둑의 정체를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관심이 없죠.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제작기 씬넘버10은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또 그 시간대에 맞춰 왜냐면 각자의 또 개인 무명 배우들이고 또 각자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찍다 보니까 텀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의 캐릭터를 맡았던 이 두 배우한테 그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샤먼 호그 무당벌레 씬 넘버 11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